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이건 무슨 의미일까? 혹시 그 사람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. 이런 감정 느껴봤어? 조건부 확률도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라 했지. 조건부 확률이란 게 뭐야? 모든 확률이란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관없이 전체 분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? 공식을 이용할 땐 일반적으로 확률을 이용하는 공식을 사용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그러니까 쌤을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쯤이었을 거야. 다 왔습니다. 서현아, 아, 밥 안 먹어. 말했지? 이 가을 선생님. 뭐? 과외? 인사 안 드리고 뭐 해? 아,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려요. 오늘 수업? 아, 내일부터 수업이. 오늘은 아. 인사. 아. 잘 부탁드려요. 네. 우리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어. 봄부터 시작된 과외는 겨울까지 이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쌤이 좋아졌나봐.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고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괜히 어색해지는 느낌? 수업이 없는 날에는 문득 생각나고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도 해보고 물론 답장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. 서툴지만 전에 안 하던 화장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했네. 그게 쉽진 않더라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사소한 거에도 나 혼자 의미 부여하기도 했었어. 나도 그런 감정은 처음이었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. 그럼 이거 안 나오는...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. 쌤은 이런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걸까? 아니면 혹시 이미 들켜버린 걸까?